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요. 이제 멀리뛰기 브라드점프의 2탄 중급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좀 원리라든지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브라드점프 멀리뛰기를 할 때에 필요할 수 있는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을 여러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 자체가 템포가 살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또 다른 이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뭐 저는 A, 뭐 이 친구를 B라고 그랬거든요. B 친구는 뭐 100kg 가마를 들고 걸어 다녔던 친구였고, 저는 뭐 한 20kg 가마를 들고 다녔는데 저는 뛰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저보다 스트렝스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20kg밖에 안 돼 있지만 저는 뛰었기 때문에 순발력은 더 저희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데드리프트랑 클린이랑 비교하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땅에서 저희 이제 허벅지 혹은 발바닥에서 무릎까지밖에 올라오지 않는 반면에 클린이란 동작은 땅바닥에서 저희 쇄골까지 올라와요. 하지만 무게는 뭐가 더 높아요. 데드리프트가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가동 범위 대비에 올라오는 속도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클린이라는 게 파워가 더 세요. 파워라는 것은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velocity, 그러니까 속도와 무게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템포예요. 점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동 범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응용한 운동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템포런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점프 뛰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토끼가 깡충깡충 뛰든 굉장히 편하게 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근데 이런 것을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그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템포에 그 저희가 깡총깡총 뛰었던 그 모멘텀, 그 템포를 가지고 마지막에 굉장히 높은 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둘, 점프를 하시다가 좀 난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한 세 번, 네 번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내 몸에 지금 담아있는 모멘텀을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의미가 없다? 점프 운동은 속도가 최대로 나오지 않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빠르게 빨리 성장하고 싶어. 브라드 점프를 빨리 하고 싶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점프를 한 5세트로 한 20개 했어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요. 왜냐? 처음에 한 5개, 6개 정도는 최대 출력에 나온 파워를 사용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근력을 갖다 쓸 거예요. 왜냐? 내 속근이 지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20번, 한 25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피로해지겠죠, 속근이? 그러면 지근을 갖다 써요. 근데 근지구력으로 다시 변한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세트 8번이나 3세트 8번. 근데 자기 스스로 3세트를 하든 4세트를 하든 7번째, 8번째 혹은 5번째 했는데 속도가 줄어들었다 하면 멈추세요. 차라리 푹 쉬는 게 더 좋아요. 절대 여러분 성급하게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포 점프는요. 하나, 둘, 마지막에 높이 뛰시면 됩니다. 그래서 3세트로 8번씩 최대 순발력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운동은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브라드 점프를 뛰기 위해서 이제 도약 자세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 근육이 수축이 빨리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자세를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브라드 점프를 할 때는 요령이 생겨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린 상태에서 하겠지만 그건 저희가 상급 때 제가 요령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운동은요. 완벽하게 스태틱에서 하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제 엉덩이와 다리가 90도 손은 뒤로 놓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멀리 나가시면 돼요. 가장 근본적인 순발력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떼어주세요. 이거 지금 브로드 점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브로드 점프에서 한 80%라고 보시면 나머지 20%는 요령, 시선 처리 그리고 이제 뭐 스윙이라든지 모멘텀을 갖다 쓸 건데 신장반사라든지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80%를 연습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뛰시고. 그런데 저희는 나눌 거예요. 3세트로 8번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4번은 앞으로 뛰세요.
네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머지 네 번은 위로 뛸 거예요. 시선은 아래 두고 위 쳐다보지 않습니다. 위 쳐다보면 가슴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서 좀 다른 운동이 돼요. 향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죠. 도약을 하기 전과 도약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자세를 고수하는 그 고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3세트로 8번 멀리 그 다음에 높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운동이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가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도약 페이지, 마지막 마무리 페이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되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복직근과 하복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걸 어떻게 연습하느냐? 자, V업이라 그래요. 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건 말 그대로 중급이고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복압을 길러주시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할로우 포지션을 참고해 주시고요. 누운 상태면요, 말씀드렸지만 유추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요 허리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거 다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다리를 좀 올려주신 상태에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날개뼈가 땅에 닿지 않는 선에서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으면 요추가 땅에 붙은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뒤로 올린 상태에서 바로 수축 올라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처럼 할로우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V업이고요. 마지막 동작을 다리를 땅에 내려놓든지 아니면 뭐 제 상체가 다시 땅에 붙든지 해서 요추가 들어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운동 동작은 좀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브로드 점프를 할 때에 체계적인 훈련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엉덩이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팔은 그냥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땅에는 요가 매트라든지 안 다치게 하시고 다리를 기준으로 몸 기준으로 앞으로 붙었다 뒤로 앞으로 붙었다 뒤로 앞으로 붙었다 뒤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수축은 항상 빠르고 강력하게 하시면 돼요. 총 몇 회? 8회만 하시면 돼요. 이 8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시고 완벽한 동작으로 하시는지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복근 운동이라 해서 갑자기 30회, 뭐 50초, 100회, 뭐 1분, 2분 쓸모없습니다. 어차피 점프 뛸 때는 1초도 안 걸려요.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느냐에서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도움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클린이에요. 스네치, 뭐 파워클린, 핸클린, 어쨌든 클린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3 힌지스, 발목, 무릎, 골반이 전부 다 동시에 수축이 되는 것이 그 운동밖에 없습니다. 스쿼트요? 가능하죠. 하지만 무릎과 골반만 펴져요. 발목 펴서 올리나요? 발목 보여주세요. 스쿼트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안 되죠? 근데 클린 같은 경우에는 무릎, 골반, 마지막으로 발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클린과 이런 스내치라는 이런 고급진 동작들은 초보자들이 하기 너무 어려워요. 물론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절대적인 코칭과 절대적인 원리 이해,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가등법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마랑 크로스핏 치시면 마랑이 저도 저 또한 자세를 교정받기 위해서 클린과 스내치를 배우기 위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점핑 잭이라고 하고요, 스쿼트 잭이라고 하는데 낮은 무게에서 저희 골반을 움직일 수 있느냐, 낮은 무게에서 얼마나 빠르게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느냐에 가장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근력이 약하시거나 순발력이 약하신 분들은 제 엉덩이 보여주세요. 이 상태 다리를 벌리는데 엉덩이가 좀 들어야 돼요. 왜냐? 내 몸이 빠르게 수축해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순발력이 온몸에서 다 있다 하시는 분은 엉덩이 높이가 다르지 않고요 바로 벌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닫을 때도 다시. 근데 이것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엉덩이가 살짝 올라가야 돼요. 왜냐? 엉덩이 힙드라이브를 써서 내 몸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둥근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비 뭐 제 종아리 근이라든지 대퇴사두, 이두, 등근 다 모든 근육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다리를 모으고 엉덩이와 대퇴 이두가 평행이 이룬 상태에서 다리를 벌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실수하시는 법이 있어요. 저희는 대퇴골, 즉 큰 다리, 넓적다리 뼈를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발만 이렇게 넓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외반슬이 되죠? 다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릎에 부하가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인 대퇴사두와 이두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리를 벌려주면 돼요. 다리를 벌려준다. 그래서 이 상태의 다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다리 무릎과 발가락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리를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형상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엉덩 벌림근이라고 해서 이쪽 근 있죠? 많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하시면 되게 좋은데 굉장한 통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모든 운동들은 이완과 수축에서 점핑력을 얻는데 이것은 모든 다리 근육들이 수축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완이 안 돼버려요. 계속 수축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가동범위 이하나 아니면 외반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게 되시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은 3세트로 12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12회냐? 이게 하나예요. 이게 둘이고요. 3세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브러드 점프에 대해서 중급편, 어떻게 보면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엔 상급편,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훈련을 했을 때에 1cm든 2cm든 어찌됐든 그 기능들을 살려서 요령을 첨가했을 때 좀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요령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상급편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멀리뛰기의 근본적인 이해와 훈련법을 잘 숙지하셔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마랑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드 점프의 중급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중에 왕이라네. 템포런 네 번째 점프 시작. 오케이, 최대 점프. 오케이, 좀 앞으로 가도 돼. 좀 앞으로 템포 할 때 좀 더 앞으로. 오케이. 스태틱 브로드 점프, 그 다음에 높이 점프. 자, 파 90도, 엉덩이 90도.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지금 멀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힘 주는 게 힘든 거야. 그 다음에 높이. 좋아. 다시 이걸 타고 점프. 자, 하복근 다리 덮이고 옳지. 한 번에 쭉. 어, 나이스. 좋고 쭉. 자, 끝날 때 어깨 들려 있어야 돼. 다리 내려 어깨 들려. 어깨 더 들어. 그 상태에서 바로 오케이 셋 오케이. 좋아 지금처럼. 우선 두 개 더. 어깨 들어. 그렇지. 들어. 나이스. 하나 더. 오케이. 점핑 잭. 반동 최대한 줄여서 총 12개 하겠습니다.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그렇지. 둘. 한번. 최대한 빠르게 오므리고 벌려야 돼. 넷. 와, 벌릴 때 엉덩이 너무 들려. 팍! 그렇지. 다시 팍! 여섯. 와, 그렇지. 하나. 일곱. 컴온. 아, 팍!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아, 딱 벌려서 골반에 무게를 놔야 돼. 그렇지. 열 개. 컴온. 두 개 더. 하나 더. 오케이.